좋은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고, 이 말년운이 좋으려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초년, 중년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놔야지 이 말년운이 들어올까?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들고 왔어요. 사주를 본다면 초년에 이제 뭐 고생이 많고 부모의 덕이 없고 또 풍파가 많고 강풍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년 운이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년 운까지는 좋지는 않더라고요. 보면. 그럼 어떤 네. 사람들이 말년이 좋아요?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신의 강풍이 많은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끝까지는 그렇게 강풍이 많고 신의 바람이 많더라고요. 초운 운이 좋은 부모 덕이 좋은 분들이 말년 운까지도 좋더라고요, 보면은. 말년 가가지고 좀 꽃피는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?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죠. 그런데 다 사람의 사주팔자에 따라서 가기는 해요. 사주팔자에 따라서 가고 또 그 사주에 또 따라서 가기는 하는데, 일단은 당신의 사주에 말년 운이 얼마만큼에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럼 그 사람을 봤을 때 사주를 딱 보면은 네. 말년 운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오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사주에 팔자에 자식 덕이 있다. 이 사람은 사주에 자식 덕이 없다 있다가 나오니까요. 그러면은 이제 이 말년 운이라는 거는 주로 몇 세 이후부터 말년 운이라고? 말년 운은 그래도 60세부터가 말년 운이겠죠. 그렇죠. 네. 그럼 선생님 생각하실 때 초년은, 중년은, 말년은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이 세 개의 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운이죠? 저는 말년 운이라고 생각해요. 말년은. 네. 그래도 마지막 운이 제일 중요하죠. 왜냐하면 병들어서 옆에서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, 자식이 그래도 덕이 있어야, 그래도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50대, 60대, 70대 혹은 40대 이 시청자분들한테 네.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말년운이 궁금하시고 사주에 대해서 조금 그냥 뭐 말년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요, 연락을 주세요. 그러면 제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